2019년 지금의 발전이 있기까지 60, 70년대 젊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얼룩져 있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불과 4, 50년 전의 일을 잊고 바쁘게 살아가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던 60, 70년대의 고도성장, 그 고도성장의 그늘에 가려지며 소외됐던 노동자들의 어두운 현실이 있었다.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의 절규의 분신 사건은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 아래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던 노동운동이 조금씩 싹을 틔우기 시작했으며 1970년대 청계피복 노동조합의 활동을 비롯해 민주노동운동을 촉발시키게 되었다. 청계천 평화시장 앞 버들다리 1970년 11월 13일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며 분신으로 저항했던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의 모습이 오늘도 평화시장을 바쁘게 움직이는 이들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뜻을 기리며 동판에 아로 새겨놓은 다짐들, 그 속에서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의 뜻을 이어가고자 다짐하고 있다. 60, 70년대 대표적인 의료 봉제 공장들과 평화시장으로 대표되는 유통망이 구축되면서 어린 노동자들이 하루 종일 허리도 못 펴고 햇볕도 보지 못하면서 일을 했었다. 근로기준법이 있었지만 이들에게는 너무도 먼 이야기였고 온갖 불법 노동과 착취만이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다. 가장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은 먼 나라의 이야기였던 이들은 기본만은 지켜달라는 외침조차 메아리 없는 울부짖음이었고 투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여만 했던 것이다. 전태일 기념관은 한국 노동운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인 전태일 열사를 기념하고 그의 정신을 기려 노동자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올해 개관하였다. 기념관 정면에는 전태일 열사가 1969년 근로감독관에게 열악한 여공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해달라고 쓴 자필 편지를 텍스트 패널로 디자인해 부착했다. 기념관은 전태일 열사의 분신 장소인 평화시장 근처 청계천 수표교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기념관 3층에는 이음터라는 상설 전시관으로 전태일 열사의 삶과 그의 활동들을 전시하고 있다. 전태일은 1948년 대구 남산동의 가난한 노동자인 전상수와 그의 부인 이소선의 아들로 태어났다. 한때 그의 아버지 전상수는 간의 수공업도 했으나 거듭 실패했다. 그러다 재봉사였던 아버지 전상수가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서울로 올라와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다. 1968년 우연히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인 근로기준법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그 뒤 해설서를 구입해 그 내용을 공부하면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최소한의 근로조건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의 의로운 분노를 느끼고 1969년 6월 평화시장 최초의 노동운동 조직인 바보회를 창립하여 평화시장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의 내용과 현재의 근로조건 부당성을 알리기 시작하고 설문을 통해 현재의 근로실태를 조사하였다. 평화시장 다락방 봉제공장의 모습도 재현해놓아 당시의 노동환경을 간접적으로나마 볼 수 있다.
양태일은 1965년부터 서울 평화시장에서 보조와 재단사 등으로 일을 하면서 보조를 비롯한 여공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과 인권 침해를 경험하게 됐다. 1969년 평화시장 재단사 모임인 바보회를 조직하고 열악한 노동 조건과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하였지만 노동자들의 호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69년 9월부터 1970년 4월까지 건축 노동자로 일하다가 1970년 9월 평화시장으로 돌아와 삼동 친목회를 조직했다. 그와 동료들은 평화시장의 노동 조건 실태 설문조사를 하여 정부, 언론 등의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노동 조건은 개선되지 않았다.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에서 전태일을 비롯한 삼동의 회원들이 피켓 시위를 벌이려다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당하게 되자 전태일은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적시고 불을 붙여 분신으로 항거하였다. 그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한 회원이 불길 속에 근로기준법 책을 집어던져 예정됐던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완수했다. 그의 분신 한 거는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가족과 동료 노동자들 모르게 준비한 것이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언론은 노동 문제를 특집 기사로 다루고 종교계, 대학생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추모 집회, 철야 농성이 이어졌다. 전태일의 분신 한 거를 계기로 평화시장에 전국 연합노조 청계 피복지부가 결성될 수 있었으며 1970년대 민주노조 운동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전태일은 숨을 거두기 전 어머니, 내가 못다 이룬 일 어머니께서 꼭 이루어주세요 라고 어머니에게 마지막 부탁을 남겼다. 전태일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께서는 정부의 온갖 협박과 구속에 굴하지 않고 2011년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노동운동, 민주화운동에 헌신하셨다. 이 땅의 모든 노동자, 민주화 운동가들의 모두의 어머니이셨다. 첫 기획 전시인 모범업체 태일 피복은 전태일 열사가 1969년에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그가 만들고자 했던 모범 봉제 작업장을 구현해낸 전시다. 전태일 평전을 집필한 조영래는 대구 출생으로 서울대 재학 중 유신 반대, 삼성 개헌 반대 등 학생운동을 주도했다. 졸업 후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중 전태일의 분신 한 거를 접하고 그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다. 서울대생 내란 음모 사건과 1974년 민청학년 사건에 연루되어 복역과 수배 생활을 했으며 그 기간에 전태일 평전을 접해됐다. 전태일의 꿈의 전시 공간에는 전태일 열사의 분신 한 거 이후 70, 80년대
그리고 지금까지도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전태일의 꿈을 이어오는 노동운동의 역사를 전시하고 있다. 전태일의 꿈은 완성된 게 아니라 아직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